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결말에서 하도영이 전재준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도영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도영이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공감했지만 하도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글로리 파트 2를 보고 나서 하도영이 전재준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더 글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연출, 각본, 연기도 훌륭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폭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문동은의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인 두 번째 이유는 문동은이 가해자로서의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점은 문동은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문동은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박연진 무리들에 의해 몇 번이고 죽었었죠. 하지만 문동은이 행한 복수의 과정에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건 예솔이었습니다. 문동은은 본인을 드러냈고 예솔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솔이에게 문동은이 악당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며 문동은이 짊어지려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도영입니다. 예솔이는 생물학적으로 아빠가 전재준이고 엄마가 박연진입니다. 유전적으로는 최악의 악당 본성을 타고났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예솔이의 진짜 아빠는 누가 뭐래도 하도영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솔이가 반듯하게 자라왔던 것은 도덕적인 하도영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박연진의 더러운 만행들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예솔이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솔이는 기상캐스터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며 박연진을 멀리합니다. 예솔이는 비록 색상은 구별하기 힘들어도 옳고 그름은 정확히 판별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후 하도영은 먼저 예솔이를 박연진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예솔이는 감옥에 간 엄마를 서서히 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연진을 정리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맞습니다. 전재준이에요. 전재준은 학교에서 추선생을 폭행하며 예솔이에게 더욱 외면당하고 최혜정을 열받게 하여 눈이 머는 파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두었다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문동은의 엄마 정미희가 보여줬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되었는데도 핏줄이라며 끝까지 문동은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파트 1에서 하도영이 건설한 거대한 바둑판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문동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도영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바둑을 좋아하고 박연진과 전재준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문동은과 하도영은 비슷한 길을 각자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재준에게 조금이라도 회생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는 문동은 엄마보다 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예솔이를 괴롭게 만들 것이 뻔합니다. 하도영은 앞으로의 예솔이의 삶에서 전재준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솔이는 제2의 박연진이나 전재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솔이는 노트북으로 사과를 보고 있을 때 색깔 구별이 힘들자 노트북을 물에 던져버립니다. 마치 전재준이 열받았을 때 핸드폰을 집어던지던 모습과 흡사했죠. 그건 시간이 지나 문동은에게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작품의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도영은 전재준이란 존재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하도영은 건설 현장에서 전재준을 처리할 때 보여줬던 넥타이를 예솔이와 영국으로 떠나면서 하고 가죠. 하예솔을 완벽하게 보호한 하도영은 웃음을 띠며 출국합니다. 그러면 하도영은 이제 범죄자가 된 것일까요? 작품에서 교사와 경찰은 뒷돈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악당들은 사람을 불로 지지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로서 그런 쓰레기를 처단한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글로리에서는 본인을 위해 자식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동은 엄마 같은 사람들과 자식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강현남 같은 사람으로 극명히 나뉩니다. 하도영이 전재준을 죽인 행위는 진짜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이었고 작품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 리뷰 영상도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